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이제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무더위 관련주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부터 서서히 뭐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뭐 중부지방은 이제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장맛비가 이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상관측 이후에 처음으로 6월 달에 열대야를 기록할 만큼 날씨는 상당히 좀 후덥지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72년 만에 가장 빠르게 이제 장마가 마감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장마가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장마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상청이 이제 7월에서 9월 달 그 기상 예보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름철에 다른 연도보다 좀 높은 그런 이제 기온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역대급 더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폭염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폭염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 관련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류 관련주, 그 다음에 빙과류, 그리고 뭐 소형 가전, 특히 이제 냉방기나 아니면 뭐 제습기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태경 산업, 태경 케미칼입니다. 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순도 탄산, 액체 탄산,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제조 기업이다라고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 일반 가스 제품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름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무더위가 발생을 한 6월서부터 보통 이제 7월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좋았었던 게 과거 전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주가 옆으로 횡보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탄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맥주나 음료수에 관련된 이제 탄산이 많이 첨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택배나 냉동 보관을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철이 가장 성숙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근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이제 14,000원, 뭐 지금 그때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14,000원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은 11,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더위와 관련해서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 제조업체인 태경 케미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최근에 유럽과 일본 등에서 이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산주의 몸값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저희가 취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산주는 사실 이제 북한 모멘텀에 의해서만 단기간에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그동안 GDP 대비해서 방위비를 많이 쓰지 않았었던 국가가 군비를 크게 늘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에도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무기 수출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산 부분 수출 100억 달러 이상이 전망이 됩니다. 천궁이라든지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이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연간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죠. 네,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위협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출범한 정부는 이제 북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약간 껄끄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의 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 관련주로는 휴니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형주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날짜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술통신사업과 시스템사업을 영위하는 소형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국군을 위한 주요 전술통신장비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드론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이 이제 글로벌 군사 작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하나 디펜스와 방위사업청이 주요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고, 또 초연결 해상 네트워크 시스템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통신이 되지 않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통신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6회 공간, 대용량 통신 공간을 또 구축하는 데 있어서 휴니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급락 때문에 6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가격 매력은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주가 한 7,150원 근처 전후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선절가는 6,4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 휴니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했고요. 목표가 8,500원, 선절가 6,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